최근 대구의 한 요양원에서 발생한 팔순 치매 노인 폭행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요양시설은 늘어나고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이런 폭행 사건은 언제든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해 12월 대구시 북구의 한 요양원에 있던 90대 치매 할머니의 모습입니다. 얼굴 등 온몸 곳곳에 심한 멍이 들었고 심지어 가슴뼈가 부러졌는데 요양원 측은 다른 치매 할머니와 싸우는 과정에 맞은 거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. 당연히 뭐가 그렇게 사고 많이 나가지고 뭐 사고 나도 이제 후책이나 이렇게 제대로 안 되고 뭐 그냥 면접을 저걸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그냥 당한 사람을 억울한 경우가 돼버려야 되니까. 최근 대구 달서구에서 발생한 80대 치매 할머니 폭행 사건에서도 요양원 측은 쉬쉬하며 은폐하기에 급급했습니다. 어머니를 만나러 간 아들이 몸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는 경찰과 구청에 신고했습니다. 앞선 두 사례 모두 요양원에 대해 경고 처분만 내려졌고 관할구청은 인력 부족을 탓합니다. 일기나 그렇게 우리는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는 맞아요. 지도 감독하는 일이요. 그런 부분이 지금 사실 좀 부족합니다. 관리 인력 부족의 솜방망이 처벌로 폭행이나 학대 등 인권 침해는 늘고 있지만 요양시설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고 요건도 간단해 그 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. 2008년 7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도입되고 전국적으로 1,700개에 불과하던 것이 지금은 4,400개를 넘었고 대구는 22개에서 5년 만에 10배 이상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입소 비용의 80%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연간 3조 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습니다.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데 비해 관리는 허술하다 보니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고 입소자 유치 경쟁까지 벌어져 서비스 환경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. 각 기관들이 제대로 된 시설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이 입소자분들을 제대로 케어할 수 있는 인원과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좀 정비를 하고 고령화 시대를 맞아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노인 요양시설들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관리가 절실합니다.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.